안녕하세요. 수지 울과 중1 담임을 맡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1을 위한 특강을 준비해서 제목은 알고 가는 중1 국어. 그래서 줄여서 알어입니다. 네, 듣고 나면 나좀 알어 이런 상태에서 예비 중1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떻게 끼워 맞춰서 지어봤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현 중2 담임 선생님이 꼽은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게 된다는 표현은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체계가 없이 마구잡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하게 되는 특강에서는 좀 순서를 제 나름대로 정하려고 정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시를 넣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나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처음에 학기가 시작하면 처음에 배우는 부분이 시고요. 빼먹을 수 없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시를 하게 돼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설. 뭐 시를 하니까 소설을 빼먹을 수 없고 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안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중1 아이들을 해보다 보니까 수필이 사실상 뭐 개념이고 특성이고 별로 내용도 없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가면 요즘 또 에세이가 유행이고, 그래서 에세이, 수필 이런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뭐, 읽기 비슷한 거야 라고 해도 어떤 장르? 어떤 건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아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때 특성이나 개념을 못 잡아내는 경우가 너무 잦아서 어차피 10주차가 좀 애매해지는 감도 있어서 넣었습니다.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거 핵심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되는 문법에서 품사. 품사 너무 중요하죠.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휘의 체계, 어휘의 양상, 품사.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 체계나 양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곧잘 이해하는데, 품사는 중요하고, 그리고 분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1학년은 품사는 꼭 반드시 확실히 하고 넘어간다라는 목표가 있고, 품사가 중요한 이유는 2학년, 3학년 가서 다른 문법 개념을 설명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품사에서 배우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모르면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달달달달 완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해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차를 찾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총 10주 코스로 짰고요. 그래서 두 주씩 묶어서 하나의 파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법까지 갔다가 사실 7주와 8주에는 제가 비문학을 넣었었는데 네, 문법을 한 2주 만에 할수 있을까? 한 번에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미리 할 거면 좀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히 까먹지 않고 완전히 머릿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비문학은 사실 개념이나 뭐 특성 같은 걸 알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 또 선생님들께서 어떤 푸는 기술,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중간하게 문제를 몇개 풀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법이 낫겠다 해서 문법을 두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10주차에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주가 약간 애매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수필 자체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극이라고 해봤자 뭐 시나리오 이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희곡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희곡은 뭐 소설 정도랑 비교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이렇게 2주에 하나를 소화하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알고 가기와 수행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둘째 주에는 함께 보기와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알고 가기는 당연히 어떤 파트든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수행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1이 학교에서 내신을 보지 않고 수행평가를 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이들이 했던 수행평가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수행평가 역시 좀 낯설고 학교에서 나오면 좀 당황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미리 한번 어떤 다양한 체험 그런 걸 해봤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보시면 시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중요한 개념, 그다음에 비유법, 상징 들어가죠. 개념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지금 중학생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서 시가 뭐야? 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개념을 처음에 넣었고요. 그다음 비유법 상징은 1학년 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물론 뭐 심상이나 더 넣을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보고 추가로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확실히 넣어야 될 거. 비유법 상징만 넣었고요. 그다음 수행하기에서 요건 제가 올해 1학년 친구들과 해봤던 건데 비유법과 상징을 사용하여 패러디시 써보기입니다. 재밌겠죠? 아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째 주차에는 이제 여기 앞에 썼던 시를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그냥 친구가 재밌게 썼네 이런 게 아니라 친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유법을 썼네 어떤 상징을 썼네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개념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또 확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체험 같은 걸 하고 하면서 더 익혔으면 쉽게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넣었고 마지막에는 꼭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실무상 테스트인데 이걸 뭐 점수를 매기려는 어떤 부담을 주고 싶은 건 아니고 아이들이 확실히 익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었고요. 실무상 중에 한 대여섯 문항 정도는 과로 채우기.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위에서 시의 개념을 물었으면 시란 하고 괄호를 땡 비워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단답으로 써놓으면 되고 나머지 네다섯 문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어적인 문제. 그래서 지문을 주고 보기를 주고 뭐 객관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 섞어서 넣었습니다. 3주차에 가면 이제 소설을 배우게 되는데요. 소설 역시 다 가장 중요한 개념, 그리고 요소 갈등 시점인데, 갈등과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단골 문제죠. 이거는 뭐 거의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올해 아이들한테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뺄수 없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 소설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이냐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실 그냥 좀더 편한 현대소설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또뭐 현대소설이라고 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 좀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 아니라 어쨌든 중학교에서 배우는 소설들은 사실 성인들도 함께 읽는 개념의 소설들이라서 어려워하는데 제가 갖고 온 것은 고전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이들이 홍길동전을 너무 어려워해서 한네번 정도는 테스트를 본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해야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한자어나 뭐 사자성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시대적 배경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만 쓰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읽어본 경험이 없겠죠? 아, 예를 들어 홍길동전 내용을 알아도 한글로 다 바뀌어진 그런 청소년용 어린이용 책을 읽었을 거기 때문에 풀이를 좀 해주고 어쨌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정도의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당연히 한번 한다고 완전히 기억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각자 분석한 거 가지고 서로서로 또 비교 확인해보고 뭐 서로서로 점수를 알려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이고 역시 신문항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5주차는 문법이죠. 그래서 품사에서 체언과 융언이고요. 또 반복이죠. 네, 그래서 첫째 주 했던 시를 가져와서 거기서 체언과 융언 찾기를 활동으로 넣었고 마찬가지 확인해보고 신문항 테스트. 그다음에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들어가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가져와서 네, 수식언, 관계언, 독립어 찾기입니다. 많이 보고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면 눈에 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찾은 내용 확인해보고 신문항 테스트 역시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해당하는 극과 수필이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개념과 특징 넣었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글쓰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수필을 좀 어려워하고 정확히 뭔지 갈피를 못 잡는 감이 있어서 써보자 그냥. 네,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애들 글을 보면서 맞춤법, 원고지 쓰는 법, 띄어쓰기 같은 거 확인도 할수 있고 아이들마다 아, 글을 어느 정도 쓰는구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또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첨삭을 해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수필 고쳐쓰기. 제가 첨삭한 걸 가지고 고쳐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테스트가 거의 중복됩니다. 까먹지 말라고. 네. 10주 동안 했는데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확인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10주까지 끝마친 후에는 제가 이제 수행 과제랑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서 어머니들께 보실 수 있도록, 네. 뭐 정리 분석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마다 사실 다 잘하는 거 또는 뭐좀 힘들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 소설을 잘하는데 문법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법처럼 체계적인 거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소설 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제각각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정리, 분석해드리는 거죠. 이 친구는 이런 걸좀 어려워한다. 이 친구는 이런 거는 자신 있어 한다. 그런 거 알고 가면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 통지표라는 게뭐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위에서 봤던 테스트 결과랑 뭐 글쓰기 한 거, 이런 거 정리해서 알려드려서, 네, 예비주일로서의 마음을 다잡아라 라는 의미로 정리해봤습니다. 개강 날짜는 원래 9월 10일이었는데, 한 주가 늦춰졌어요. 가능하면 대면 수업을 처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늦춰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잡았고 요일을 다르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시간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2시에 한 번, 7시에 한 번, 이렇게 두번 넣었습니다. 2시간이라서 2시에 시작하면 4시에 끝나고요. 7시에 시작하면 9시에 끝나죠. 둘 중에 편하신 시간 선택하면 되겠고요. 총 10번이기 때문에 날짜도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10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서 네, 한 주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 10번, 그죠? 10번 끝나면 11월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12월에 아마 둘째 주가 될것 같은데 그때 예비 중일로 올라오면 되겠죠. 수강료는 30만 원이고 2시간 총 10번입니다. 저는 최지은 중1 담임과 독서를 담당하고 있고요. 뭔가 다른 의문점 있으시면 저희 수지 올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